체카인 두방? 너도 두방? 쉣! 이거지 그래. 학살의 현장에서 직공진하면 이론상 사타 최강이라고요? 아 직공진 해볼 거 그랬나? 아 근데 직공진은 피니트여가지고 잘 못하겠다. 아 근데 진으로 섬 무대 갈 거면 딱 BF가 나와야 맛있긴 한데 딱 맛있게 하려면. 와 근데 진 이렇게 가니까 또 웃기네. 무대가 이제 공격력이 80이 됐고요 치명타격률은 25%입니다 연사포가 또 2600원으로 사적 싸졌기 때문에 무대 연사포 윤탈 갈 겁니다. 윤탈 야생 화살도 되게 괜찮아 보여서 윤탈 갈 겁니다. 윤탈도 좋은 게 치명타 터지면 레드처럼 피해당을 계속 입히는 게 있기 때문에 왜 267원을 주냐? 아니 무대가 참 아쉬운 게 템이 꼬이면 안 나와. 또 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냥 템 꼬이면 1코어에 윤탈 이거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처럼 곡괭이 먼저 샀는데 BF 죽어도 안 나오면 윤탈 야생 화살 먼저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뭔가 무대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무대 1코어 나온다 그렇게 세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본섭이 무대 데미지가 60몇 아닌가? 윤탈 화살 지금 1코어 데미지 65인 거 보면 높은 것 같은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니 진도 어찌 보면 엄청 버프인데 형들 그러지 않아요? 진도 엄청 버프인 게 연사포 가격이 싸져가지고 와 힐로 살아가지고 아 근데 무대 또 비싸진 거 헷갈리네. 525원에 사다가 625원에 사니까 와 근데 무대 공격력 80이네 진 공격력이 지금 221이나 진도 데미지 개센 거 아닌가 이거 아 근데 형들 진짜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열정검도 치명타격률이 또 올라가서 이거 두 개만 사도 치명타격률이 45%야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원딜이지 14분에 치명타 45%라니 본섭에는요 원딜이 치명타 템 두 개를 완성을 시켜야 40%인데 지금 완성 안 시키고 45%라 좀 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처치했습니다. 여기서 이걸 올리면 얼마지? 1500원. 어우 싸다. 그래 솔직히 연사포가 싸야 원딜이 사는거야. 연사포가 비싸면 원딜의 인생이 안돌아. 이거 진짜 헷갈리네. 가자가 되더라. 그렇지. 얘 나만 잡으려고 미쳤어. 타지 뭐 버프 됐나? 유치아도 좀 높아졌다던데. 아칼리 오면 하자. 아칼리. 아칼리 합류해야지. 아씨 치명타가 65%인데 이벤트지. 아 근데 진도 세다 이 타임. 아 이씨 헤카림이 딜이라고 하지. 나 딜이 세. 아 근데 확실히 무대 세졌다. 근데 나중에 진도 신발 팔고 서풍 사야 되겠다. 서풍이 이동속도 65? 신속장화보다 높네. 윤탈로 상대방 치명타로 입히면 146의 추가 피해를 입힌다고. 예를 들면 내가 데미지 400을 주면 상대방은 556이라는 거네? 레전드는 이거 진 궁에도 적용되나? 잠시만요. 아이고 죽네. 아 미안. 아니 근데 이게 추가 피해를 입힌다는 게 상대방이 방어력이 있으면 방어력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안 다나? 한번 해봐야겠다. 실험 좀 한번 더 해보자. 이게 고정 피해가 아니라 추가 피해면 방어력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덜 달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헷갈린 피가 21, 42, 63. 아 그러네. 이게 63이 들어가네 방금. 그런데 얘는 105가 들어가네. 아 여러분 이거는 고정 피해가 아니라 그래도 데미지가 쏠쏠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윤탈을 빨리 갈 필요가 없겠는데? 도미닉 같은 거 나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윤탈은? 일단은 도미닉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도미닉 가보죠. 도미닉에 이게 적용이 되면 데미지가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윤탈을 꼭 3코에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네. 진이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진수 가도 되는데? 와 근데 확실히 진 데미지 뒤진다 인정? 3코에 진수 가면 안되나? 진수 이거 아이템 바뀌어가지고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닌가? 피바라기가 좀 애매한 게 피바에도 치명타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4코에 피바가긴 좀 애매하고. 어 윤탈이 바론에도 들어가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들어가는 거 같네. 아 들어가네 데미지. 윤탈 데미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거 레드랑 별개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레드가 데미지 이렇게 잘 안 바뀌잖아. 아 그러네 들어가네. 아 근데 원딜이 돈 애매하면 이렇게 게임이 끝날 것 같으면 여기서 이거 올려놓은 다음에 이거 올려놓으면 95%까지 올라가나? 아 그러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파는 게 나을라나? 치명타 원딜은 치명타 100%가 중요해서 올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아 근데 치명타가 높아지니까 너무 좋다. 일단 진 확인. 여러분 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시즌 너 기대가 돼. 시즌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 꼭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PB 서브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원딜이 치명타가 100%네. 와 진 데미지 656이야 30분에 레전드. 한 번만 때려보자. 헤카린 두 방? 너도 두 방? 쉣! 이거지 그래. 확실히 근데 원딜이 템포가 빠라지긴 했다 그래도. 이러고 이제 피바라기 가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제 치명타 아이템 안 가도 되거든요.
어, 윤탈 데미지 세다 방금. 추가 피해가 버그라서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중접된 거 보면 나중에 클 것 같은데. 일단 진은 여기까지. 재밌네요 진도.